친구들 안녕하세요. 오늘은 집에 있는 재료로 할 수 있는 아주 간단한 실험을 준비했어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이용한 화산폭발 실험이에요. 지금부터 재미있는 실험을 하러 가볼까요? 고고씽! 준비물을 알려줄게요. 베이킹소다, 식초, 요구르트병, 물감, 찰흙, 쟁반, 스포이드, 숟가락을 준비해주세요. 찰흙이 없다면 밀가루 반죽을 이용해도 좋아요. 모두 준비가 되었으면 실험을 시작해볼게요. 쟁반 위에 요구르트병을 놓고 찰흙으로 산을 만들어요. 그 다음 병 안에 베이킹소다를 넣어줘요. 정해진 베이킹소다의 양은 없지만 요구르트 병에 3분의 1 정도 넣어줄게요. 그리고 물감을 3방울에서 4방울 정도 넣고 식초를 넣어주면 보글보글 진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 같지요. 스포이드로 조금씩 넣으니까 용암이 조금밖에 안 생겨서 식초를 많이 부어볼게요. 용암이 부글부글 흘러나오고 있어요. 이번에는 계란판을 이용해서 화산폭발 실험을 해볼게요. 볼록하게 튀어나온 부분이 산의 봉우리 같지요. 친구들도 집에서 실험할 때 다양한 색깔의 물감으로 멋지게 산을 만들어주세요. 아까 요구르트 병에 담았던 것처럼 움푹 들어간 부분에 베이킹소다를 넣고 여러가지 색깔의 물감을 넣어줘요. 그리고 식초를 조금씩 넣어주면 부글부글 알록달록 여러 화산폭발 완성! 친구들, 베이킹소다와 식초가 만나면 어떻게 됐었지요? 보글보글 거품이 올라와서 화산이 분출하듯 넘쳐 흘렀었죠. 왜 보글보글 거품이 일어났을까요? 식초와 베이킹소다가 만나면 산염기 반응이라는 것을 해서 이산화탄소 기체가 만들어져요. 이 이산화탄소 때문에 보글보글 거품이 생겼던 거지요. 또 이산화탄소는 불을 끄는 성질이 있어요. 베이킹소다와 식초를 섞고 거품 위에 불을 가져다 대면 불이 꺼지는 것을 볼 수 있답니다. 그런데 왜 화산에서 용암이 흘러나오는 것일까요? 우리가 사는 지구는 밑으로 들어갈수록 점점 뜨거워져요. 그래서 지구 안쪽에는 돌멩이가 녹아서 우리가 먹는 죽처럼 뜨거운 액체 상태가 되는데 이것을 우리는 마그마라고 해요. 마그마는 지구 표면에 갈라진 틈이나 약한 곳으로 뚫고 올라와요. 이때 마그마에서 먼지, 가스가 빠져나간 것을 용암이라고 하고 이 뜨거운 용암이 쌓여서 만들어진 산이 바로 화산이랍니다. 친구들, 오늘 화산폭발 실험 어땠나요? 아주아주 간단한 실험이니까 친구들도 집에서 꼭 해보길 바래요. 그럼 우리는 다음에 만나요. 안녕!